Hello, everybody. This is 권 아나콘다. 오랜만에 무료로 방송국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받는 날이면 아이가 아침에 급하게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아이한테 빨리 이름 써, 쫓다 따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쫓다 따 이렇게 계속해서 쫓다라고 해서 아이가 밖에 가서 친구들한테 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쓰는 말 쫓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어 사전에도 표기된 개 족같다 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찍었는데요. 이런 한국의 우수성을 차용해서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좋댔다. 아이에게 제가 설마 욕을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내가 부르는 거 빨리 써 좋댔다 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댔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좋된 거가 아니에요. 조시 부정문을 강조하여 조금 뭐뭐 아닌, 조금도 뭐뭐 아닌이라는 뜻으로 좋가 살짝 쓰입니다. 사실 쓰여요. 그런데 jot that down 했을 때 jot은 여기서 조금도 뭐 아닌, 조금 아닌 그 부정문을 강조할 때 쓰는 그 뜻이 아닙니다. J-O-T, jot. jot은 여기서 빨리 써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write down, 적어라, 쓰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write down 이라고 하면 보통 길게 쓰는 것을 얘기해요. 길게 쓸 때 write something down, write down something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럼 jot은 도대체 무엇을 쓰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jot means to quickly write or note something down in a brief and informal manner. 그래요, 그래요. 이런 뜻이야. quickly 쓰는 거, 빨리빨리 쓰는 건데 in a brief, 짧게 쓰는 거야. 짧고 informal하게 쓰는 것이 바로 jot이라고 해요. jot은 짧다. write down은 길게 쓰는 거. 길게 쓰고 싶으시면 write down 쓰시고 짧게 쓰고 싶어 jot down 쓰다 jot that down 그것을 쓰다. 여기서 발음 유의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jot를 jot, jot이라고 발음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도 애들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잣됐다, 아, 잣됐어, 어떡해, 나 넘어졌어, 잣됐어 이렇게 또 약간 애들 났어 이렇게 여기 순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잣됐다, 잣됐다, 아, 잣됐어, 잣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국은 그냥 jot. 이제 우리 여러분 jot that down이 들어간 문장들을 함께 써보면서 친구에게 짧게 너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하고 참고로 이 표현은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만 넌 jot that 자꾸 저 jot that 얘기도 자꾸 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써라 라고 이야기할 때 jot that down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유하는 거예요. 빨리 써라, 짧게 메모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급할 때 써보시기 바래요. 특히나 기분 안 좋은 상대한테 우리나라 친구에게 써보면 더욱더 효과가 상승할 거예요. 예문 볼게요. Jot that down. Jot that down. 짧게 메모해. 짧게 써. 바쁠 때 민기적거리는 애한테 빨리 써. 쳐. 정답을 빨리 써. 공간을 빨리 써. Jot that down. 쓸 수 있어요. Jot that down. Jot that down. 예문 더 볼게요. You can jot that down. 너 그거 빨리 메모할 수 있어. 강의하다가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갑자기 You can jot that down. 그쵸? You can jot that down. 너가 jot that down 할 수 있어. 그쵸? 바로 짧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 빨리 jot that down. You can jot that down 할 수 있어. 빨리 메모해라. 시험에 나오니까. 그쵸? 시험에 나온 거 jot that down 안 하면 좋 되는 거죠? 미안해. You can jot that down. You can jot that down. 또 다른 예문 볼게요. Note that in your notes. Jot that down in your Bible. Note that in your notes. 그쵸? 뒤에 notes는 명사예요. 앞에는 note that. 써라 써라 너의 노트에 그건 쓰고 jot that down in your Bible. 바이블에다가는 빨리 써라. 노트에 메모해두고 성경에 적어두세요. 빨리 짧게 적어두세요. 라는 말이죠. 그쵸? 목사님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jot that down in your Bible. 빨리 쓸 수 있는 것도 그쵸? 중요한 성경 구절 짧게 쓸 거는 바이블에다가 짧게 써라. 그쵸? 여러분은 성경에 낙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듣는 성도들 조는 사람을 발견했나 봐요. 그렇죠? 꼬박꼬박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것도 제일 앞에서 꼬박꼬박 자고 있으니까 jot that down in your Bible 이렇게 또 얘기를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note that in your notes 노트에다가는 필기하고 jot that down in your Bible 이라고 조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Note that in your notes, jot that down in your Bible. Note that in your notes, jot that down in your Bible. 다른 예문?
I want you to take a minute to jot that down. 잠깐 시간을 내서 그것을 좀 빨리 짧게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죠. 그래요. I want you to take a minute. 1분만 내라는 게 아니야. 그냥 take a minute means 시간을 좀 내다. 그렇죠? 시간 좀 내서 take a minute to jot that down. Jot that down. 그냥 진짜 그걸 적으라고 빨리 짧게 in a brief and informal manner 라는 뜻이니까 짧게 적으라 이런 말이에요. Jot that down. So I want you to take a minute to jot that down. So I want you to take a minute to jot that down. 이렇게 풍부한 표현 jot that down만 알았는데도 여러 가지 예문들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빨리 쓸 때, 짧게 쓸 때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jot that down.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발음은 jot, jot that down. 영국에서는 그냥 jot이니까 jot that down 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write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write는 뭔가 길게 적을 때고 jot은 굉장히 짧은 거 짧고 빨리 적을 때 씁니다. 요즘에는 빨리 뭐든지 빨리잖아요. 빠른 영상도 많이 보고 그렇죠? short form으로 되는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짧게 해야 돼. 그러니까 write down something 길게 쓸 시간 없습니다. jot down something 혹은 대명사 that으로 해서 jot that down 해서 빨리 짧게 뭔가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코멘트도 jot that down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Then everybody have a lovely, jubbly day. Bye-bye.